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가 어떤 그 열정을 통하여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구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자꾸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그럽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한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저와 여러분이 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구속의 방법을 그 길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꼭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왜 꼭 예수여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의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꼭 예수여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속하는 길에는 예수님의 희생, 고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영적 최고치입니다. 영적 싸움의 최고 목표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도의 싸움, 치열한 싸움은 바로 십자가의 싸움이었어요. 그거보다도 더 큰 싸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뜻을 정하셨던 건 십자가가 바로 영적 싸움의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싸움이 없어요. 큰 싸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죠. 그러므로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어둠, 사단, 또 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도 금요일 날 새벽 2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다운타운까지 40마일 한 45분에서 50분 출입국이 없을 때는 거의 한 45분이면 들어가고 좀 있으면 1시간에서 50분 걸립니다. 먼저 한마음 재단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 교회에서 출발 지점부터 다운타운 들어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먼저 다운타운에 있는 흑암의 세력, 저주받은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면, 저주받은 사단이 그 마음 속을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한 10여 년 새벽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운타운에 들어가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시험에 들고 사단 마귀가 극도로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40분 45분 동안 다운타운 들어갈 때까지 찬양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고 승리하고 나 자신도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 거의 한 7, 8명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중요한 거 깨닫는 건 나는 이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다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아직도 숙제입니다. 나는 모슬렘입니다. 나는 이슬람입니다. 말할 때 그냥 가프리시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이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답인데 한마디로 나는 모슬렘입니다. 나는 이슬람입니다 하는 얘기는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항상 다섯, 여섯, 일곱 명을 만나면 모슬렘입니다 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치입니다. 목표가 뭐냐? 꿈이 무엇이냐? 그러할 때에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결단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치가 없으면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숙제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초한 환경 속에서 목적을 정하였지만 그 결정과 목표가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인생 착오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나폴레옹이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그들은 광대한 지역, 광대한 땅을 통합해서 권력을 누리는 목표였지만 그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사회주의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를 꿈꿨지만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가 가난 속에서 유토피아긴커녕 나라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길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꽃이 뭡니까?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꽃입니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한 생명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 잃었던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도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권세도 무궁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2500년 전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저는 참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서 그 열정을 지금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대없고 원수를 찾아 자기 대적자만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것을 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